안녕하세요.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아시아 연구의 세계 허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를 소개합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2007년 10월 건립 발의 후 임현진 교수를 초대 소장으로 2009년 공식 출범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5개의 지역과 7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다학제적 접근에 기초하여 전 지구적 자원의 융복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종합형 연구센터입니다. 출범 이후 기존의 서구중심적 아시아연구를 극복하고 학문연구와 교육의 자립화, 토착화, 세계화를 위하여 선도적 연구에 매진해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연구소 정기학술지로는 연 2회 발간되는 아시아리뷰가 있고 온라인 웹진 다양성플러스아시아를 연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아시아연구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아시아연구소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축하하는 한편 앞으로 나아갈 1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아시아연구의 세계허브라는 비전 하에 새로운 아시아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시아적 발전 모델, 아시아인의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시아연구소는 선도적 지식을 생산하는 21세기 융복합 연구소를 도약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